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경북 23개 모든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1,81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. 앞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경북에서 1,926명이 확진됐습니다. 안동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복주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14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모두 10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. 포항이 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 87명, 상주 45명, 문경 34명 등입니다. 경북의 재택치료 확진자는 오늘도 1,000명 가까이 늘어 11,435명입니다.